저는 동성애 반대를 혐오 문제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정확한 정보 없이 동성애 찬성하는 것은 사회 질서를 무너뜨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얼마 전에 그 에이즈 관련 문제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에 확인해 보니까 무려 에이즈 환자가 1년에 1,100명이 발생합니다. 그 청소년이 대다수입니다. 그래서 청소년이 60%가 동성애를 통해서 에이즈 환자가 발생됩니다. 자, 청소년이 누굽니까? 우리 미래 세대 아닙니까? 이 동성애 문제 때문에 에이즈가 많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이 청소년 미래 세대가 죽는다면 이건 나라의 재앙입니다. 그래서 얼마 전에 최영애 인권위원장에게 물어봤습니다. 자, 동성애 가지고 자꾸 인권법 2조 3항을 얘기하는데, 자, 사람이 죽어가는데, 청소년이 죽어가는데, 인권도 지켜야 될 가치지만은 에이즈 방지하는 그게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습니다. 저 그렇게 이게 에이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.